개그맨 이진호 씨가 오늘 자신의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하며 갑자기 사과한 가운데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연예인들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BTS 멤버 지민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지민에게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사용증을 쓰고 대여해준 것이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테나시아는 지난 2022년 BTS 지민이 이진호 씨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썼지만 이진호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는데 이 대목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JTBC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의 이진호 씨와 함께 출연하던 개그맨 이수근 씨도 최소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그 밖에 일부 유명 가수들도 금전 대여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 이들의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이진호 씨는 오늘 오전 지난 2020년 우연히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며 지인들의 충고 등으로 뒤늦게 도박에서 손을 뗐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나가고 있고 죽을 때까지 이 빚은 꼭 제 힘으로 다 변제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법 도박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자백한 것 아닌가, 저런 상태로 그동안 방송을 해온 게 더 문제 아닌가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소속사가 이 씨의 도박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묵인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오늘 열린 넷플릭스 예능 코미디 리벤지 제작 발표회에 불참했고 JTBC 아는 형님 측은 이번 주 녹화부터 이진호가 하차한다며 이미 촬영된 부분은 최대한 편집해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진호는 SNS에서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뗐지만 이미 많은 사람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면서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제 힘으로 빚을 다 변제할 생각이라고 말했고요. 실망하셨을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고 대가를 치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받지 못해 금전적 피해를 본 연예인들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지민은 이 씨에게 속아 차용증을 쓰고 1억 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한 매체에 따르면 방송인 이수근과 가수 영탁도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금전적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